안녕하세요. 비주얼 데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VR 제작에 최적화된 PBR 매터리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BR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물리 기반 렌더링의 줄임말입니다. PBR 기반의 재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게임의 배경에 따라 재질을 하나하나 수정한 뒤 각 배경별 재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BR 기반의 재질을 사용하면 하나의 재질을 여러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매터리얼은 3DS Max 2017 이후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202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PBR 매터리얼에 두 가지 모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뷰포트에서 PBR 워크플로우가 단순해진 것이 보이시나요? 지금 노드 길이만 봐도 확실히 이번에 추가된 PBR 매터리얼이 기존 피지컬 매터리얼에 비해 형식이 더 단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하위 버전에서는 처음부터 풀네임을 검색해야 해당 재질이 검색되었다면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일부분만 검색해도 검색어가 속한 재질은 모두 검색됩니다. 다음 드래그로 끌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PBR 매터리얼은 메탈 러프 모드, 스페큘라 글로스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모드를 사용해보세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Show All Additional Frames로 연결할 수 있는 노드를 최대로 열어 비교해보면 이번에 추가된 PBR 매터리얼은 단순한 만큼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이 더 적습니다. 기존의 피지컬 매터리얼과 새로 추가된 PBR 매터리얼을 비교하여 여러분의 제작 환경에 알맞은 노드를 사용하세요. 피비알 매터리얼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질을 오브젝트에 연결하고 바로 이미지를 너니 적힌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이전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경우 감마값이 일정하지 않아 이미지의 밝기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PBR 매터리얼은 드래그 앤 드롭 오류를 수정한 상태로 동선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페이스 스무스니스 디파인드 에지로 PBR 맵 계산 방법을 전환합니다. 같은 이미지 자료를 피지컬 매터리얼에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미지를 옮긴 다음 해당하는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게임 제작 과정 중이라면 잘 찾아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말 재질의 경우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PBR 매터리얼과 피지컬 매터리얼 노드를 비교했을 때 PBR 매터리얼 구조가 더 단순한 것이 보이시나요? 뷰포트에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뷰포트 재질을 확인하는 방법의 업데이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렌더링 없이 뷰포트에서 바로 메탈 러프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 섀도우스 매터리얼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메탈 러프, 매트 섀도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렌더링을 했다면 3DS Max 2021.1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보세요. 스탠다드 뷰포트에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 퀄리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에 사용된 재질 이미지 자료는 freepbr.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DS Max PBR 재질 업데이트 설명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맛집 비주얼 데이터였습니다.